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먹방이에요. 제가 이사 준비 때문에 먹방 자주 한다고 했잖아요. 오늘 지금 이삿짐 싸고 있고 아마 내일 이제 내려갈 것 같아요. 내일 비가 오면 내일 모레 이제 짐 옮기고 지금 다 그 박스로 싸고 있어요. 이제 저녁을 먹을 거예요. 엄마 아빠랑 짠. 저번에 한번 부모님 서울 오실 때 여기 갔었는데 여기가 장고가 무한리필도 되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인분수로 먹었는데 오늘은 무한리필로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가볼까요? 네, 메뉴는 이렇게 있고 저번에도 먹었을 때 한 14만원? 5만원 나왔던 것 같은데 오늘은 무한으로 먹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강 깻잎, 참기름에 소금, 그다음에 데리야끼에 마늘? 데리야끼 마늘, 부추, 그 다음에 주가구, 장어탕. 장어탕하고 주가구 해물 야채 세트는 1회 지금이고 나머지는 무한이. 장어탕 괜찮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바람으로 나들이 장어는 근데 제 기억에 익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렸잖아요. 지금. 잘 먹겠습니다. 아니야, 아직 커피 안 먹어야겠다. 소스랑 마늘을 다 섞어주고 데리야끼 소스 맛있어. 이번엔 그냥 소금, 기름 좀. 이렇게 팍 찍어가지고 생강 너무 다 튀었어. 이렇게 올려가지고 너무 맛있어. 꼬리 꼬리 술은 끊기면 안 되니까 한쪽에 넣고 올려볼게요. 깻잎에도 싸먹어야죠. 쌈무 아 여기다 올리는 거예요? 아 여기다가 올리는 거래요? 여기서 아빠랑 타이밍이 안 맞는 거지. 나 요즘 술 끊었어. 그쵸 여러분? 아니 아빠는 딱 한 병 먹잖아. 나는 먹다 안 먹을 바에는 그냥 아예 안 먹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 아빠도 한참 활동할 때는 많이 먹었는지 그것 때문에 엄마도 한참 하고 그랬는지 이제는 체력도 안 될 것 같아요. 적게 먹어야 내 몸도 지켜가면서 됐고 예전에는 아빠도 많이 먹었어요. 그렇지, 아빠 술만 먹으면 엄마한테 전화해서 나오라 했잖아. 같이
같이 가고 싶은데 엄마가 거기 다른 호응은 안 해서 그래. 그래서 아파트 앞에 대판 싸웠지. 정확히 기억해요 여러분. 아 거기서 집 앞에서 택시도 내리면 손잡고 데이트하고 싶거든. 나오라고 엄마는 다른 거는 해줘야지. 자고 있는데 나오는 게 그렇지. 심장 죽어 나가겠죠. 이 차로 이제 먹어볼까요? 새우랑 쭈꾸미도 있고 오리인들도 있는데 저는 장어만 드실 거예요. 지금 입천장이 다 까졌어요. 뜨거워가지고. 여러분 장어가 생선이니까 다이어트에 좋겠다 살 안 찌겠다 하시는데 기름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무쌈이, 생강이, 깻잎, 부추 이런 거에 같이 싸먹어야 느끼함이 덜해요. 원래 꿀이 많이 먹는데 이제 3차 전화가 나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마 장어를 반근, 아니 한근하고 1kg하고 해서 한 1kg 한 500 정도는 먹은 것 같아요. 그 장어 한 마리가 또 나왔는데 그냥 뺐어요. 여기는 장어 주세요가 아니라 그냥 장어를 다 먹고 다 구워지면은 이제 장어를 그냥 깨 알아서 주시거든요. 더 먹으면은 좀 배부르고 질릴 것 같아서 그냥 빼달라고 했어요. 음식 남기면 아깝잖아요. 장어가 굽는 텀이 오래 걸려가지고 이게 천천히 먹으면은 배가 빨리 차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먹는 양에 비해서 포만감이 좀 빨리 오는 것 같아요. 겉은 바삭바삭하면서 속은 촉촉하고 기름져요. 약간 그 대창 먹는 듯한 그런 기름짐이 확 나오면서 쫄깃쫄깃하고 이게 덜 익히면 약간 흙내가 나는데 민물 물고기는 흙내가 나잖아요. 약간 그게 살짝 있는데 가시는 중간중간에 장가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바다장어는 장가시가 많거든요. 민물은 근데 가시가 별로 없어요. 바다장어가 좀 더 싸요. 민물장어가 1kg에 7만원인데 바다장어가 1kg에 49,000원이에요 바다장어가 보통 회나 샤브샤브 이런 걸 많이 먹잖아요. 횟집에서 안 하고 짜잘짜잘하게 해가지고 그 씹히는 거 그게 바다장어. 입천장에 다 까졌어. 장만하지 마. 갈 때까지 가봐. 이제 내일 아침에. 마지막 장어 배불러요. 잘 먹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밥을 다 먹고 나왔는데 사장님께서 이거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아버님 드리라고 아빠 주라고 사냥삼 순대 5년 됐대요. 이게 지금 100개가 넘게 있다고 하시는데 사장님 잘 먹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고요. 여기 네 방구가 아니지만 이렇게 돼버린 이거 순대광역 앞에 있는 무한장어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한 끼 뚝딱 맛있게 했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네, 꾹꾹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먹어봤으면 음식이나 만들어봤으면 요리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저희는 이제 전주 가가지고 더 재밌는 요리 영상을 만나요. 그럼 안녕.